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장관 후보자 적격성 등을 두고 곳곳에서 대치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세 번째 해병특검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본격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산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더욱 계약된 법이라며 민주당안은 수용할 수 없다, 재차 못 박았습니다.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자 특검도 당내 반발이 분출하는 만큼 당분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저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대치전선은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권이 소집한 방송장악 1차 청문회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임명당일 단행한 이사진 선임에 대해 여당은 적법했다, 야당은 불법이다,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방통위가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라고. 불법적인 이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 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후보자 장남의 국외 불법 체류 및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질타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자녀의 병력을 지적하는 것은 검증을 빙자한 반인륜적인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